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애써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애써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애써서는 좀 자세히 지금 하고 있어요. 애써서 여섯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결단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같이 부르짖는 기도, 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몸부림치는 기도, 시스기야 왕의 통곡의 눈물 기도, 엘리야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갈멜산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땀으로 번복된 겟세마네의 기도, 이런 모든 것이 다 결단적인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기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이제 보통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에 그냥 어찌 되겠지 하는 이런 안이함을 갖고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러면 우리는 어때요? 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달려 하는 기도, 매달려 하면서 하는 기도는 모세가 산상에서 손을 든 것처럼 힘을 주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정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육을 쳐서 복종을 시켜가지고 십자가에 엎드러지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나의 육적인 싸움과의 육과의 싸움, 육과 영의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것은 영적 싸움, 마귀와 보면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것을 이기는 우리 첫 번째 단계는 나와의 싸움이죠. 나의 육과의 싸움이에요.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복종시키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형제를 진정 사랑한다면, 육을 따라 그의 육을 만족시키려 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한 금식, 합심하며 하는 기도, 그를 위한 결단적인 기도,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최고입니다. 우리는 꼭 물질로만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더 많은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질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정말 우리가 그를 위해서 영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돕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를 위한 금식 기도,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결단적인 기도, 그것이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최고의 기도가 됩니다. 에스더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대표가 되겠죠. 에스더의 기도는 승리 기도였어요. 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승리였어요. 자, 성경은 이런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곳곳에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기도한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죠. 성도는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될때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이 의미는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예,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도 되지만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뭐전 세계에 인류를 놓고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각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죠. 아무런 힘이 없는 인생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보잘것없는 인생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의 기도도 들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주저앉지 말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왕이 물어보죠.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왕이 물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무엇을 원하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항상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와서 기도하고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뭘 원하냐? 그러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내가 원하는 너를 깨끗게 하라. 이것이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꼭 물어보시고, 뭘 원하냐? 너왜 이렇게 엎드려 있어? 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왜 구하라고 그랬겠어요? 구하라고 할 때는,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구하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도 이 구하는 것이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주시려고 가득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가지고 계시지. 나보고 달라고 그래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달라고 얘기를 해봐 그럴 때에 우린 제대로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안 준다고 그러고 그럴 때가 참 많죠. 자, 왕은 에스더에게 물었어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해노라, 허락하겠노라. 왕은 뭐다 자기 것이니까 뭐 원하는 대로 다줄 수가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곧 허락했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예, 이게 참 왕의 에스더에게 한 얘기지만, 그러나 여기는 반면에 보면 누가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곧 허락할게. 뭘 원하지? 하고 물으신.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니, 이 얘기는 나는 이렇게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냐.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자, 길가에 두 소경이 외쳤어요. 오늘 불쌍히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 뭐 해주길 원하냐. 꼭 이렇게 물어봐요. 뭐 해주기를 원하냐. 여리고길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무엇하게 주길 원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또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뭘 원하는 거야? 원하는 게 뭐야? 이것이 주님이 음성. 근데 여기서 핀잔하는 음성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음성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가지고 있거든. 원하는 것 얘기해. 그러면 줄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구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늘 들으면서도 늘 읽으면서도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안 준다고 또 우리 또 충얼충얼 충얼충얼 대고 안 되는 게 우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왕이 이렇게 물었을 때 에스더가 얘기하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에스더가 그냥 자신을 위해 나에게 내가 뭐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게 참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기뻐하는 것을 구했고, 왕이 원하는 걸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왕이 원하는 것, 왕이 필요한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든 전부 다 내가 달라고, 내가 달라고, 내 거, 나에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연설한 것 가운데 중요한 연설이 하나 있었죠. 나라에서 나에게 뭘좀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달라고만 막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원하는 게 뭐겠어요? 달라고 하면 주긴 주지만, 이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었는데도 뭐 감사할 줄도 모르지.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하나님이 주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지. 뭐 우리 잃어버리고 말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에스더는 내가 필요합니다. 내 백성 구원해주. 이거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 한 왕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오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다시 왕이 기뻐하는 것을 구했고, 왕이 원하는 것을 구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냐,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에게 막 말로 달수 없는 걸막 쏟아 부어 주시잖아요. 이렇게. 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뭘 원하냐? 나한테 뭐 2천 분야씩이나 드리고 뭐뭘뭘 원해? 뭐 내가 뭐 줄까? 이렇게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소서. 나를 위해서 뭐 내가 건강을 내가 지혜롭게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 내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 이걸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 얼마나 그 하나님 감동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감동해가지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예레미야도 또 그렇게 구해요.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사명을 주고 많은 능력을 인정을 해주셨는데, 예레미야가 말해요. 나는 어려서 아무것도 할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그냥 하나님 의탁하는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역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주의 제단 숯불로 내 입술 지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정말 거꾸로 구해요.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는 요술방망이, 그렇죠? 아라비안 나이트에는 요술, 뭐야, 등잔. 뭐 이걸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왕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 왕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왕에게 사랑을 받게 돼요. 왕의 은혜를 알고 시인하는 사람은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다. 예,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싶지 않겠어요? 자꾸 주시고 또 주실 텐데, 그렇지 못하니 달라고 할 때는 애쓰게 달라고 해놓고 주고 나면은 그냥 입 닦아버릴 때도 참 많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우리는 6절에 가서 보니까 저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즐겁게 지금 운행되어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왕이 또 에스더에게 물어보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털어야겠다.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소리야. 나라를 뺏길까봐 뭐 걱정하고 나라에 조금이라도 그냥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거는 뭐 넘치는 사랑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에스더는 도금도 동요하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소청이 이렇습니다. 나의 요구가 이렇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것도 왕이 마음이 합당해야지. 마음이 많이 합당하니 무엇이든 다 구하라고 해서 얼마나 잘못된 걸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원치 않는 걸 구하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겠냐는 거지. 원하는 준다고 그랬어도. 자, 왕이 은혜로운 말씀에 에스더가 이제 뭘 요구하냐, 이게. 나의 신이 절반을 주겠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왕한테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참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당신 덕입니다. 당신 이렇게 잘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할 때 얼마나 좀 마음이 좋으냐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물질도 주고, 그랬는데 입싹 닦아버리고, 뭐, 감사할 줄도 말 한마디도 없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요즘에,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제 또 미자립 교회 이렇게 선교비를 교회에서 준단 말이에요. 아, 주면은 그 받은 사람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서 하나님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뭐제돈 주냐 뭐 그런 식으로 다녀가고 아예 그냥 감사할 줄도 모르고 뭐 고맙다는 말도 그렇고 뭐 당연히 네가 뭐 해야 할 일인데 뭐난 당연히 받을 이 권리가 있고 너는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식이 돼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 이렇게 왕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 예, 주신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고 애써는 자신의 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요, 예, 감사할 수 있는 것, 예,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 이것이 주신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면 주시는 분이 마음 서운해할 것이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때때로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어때요? 아니 이쁘니까 또 주고 싶잖아. 얘네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채들이 되지 뺏어갖고 도망가 버리면 이게 또 주고 싶겠어요? 이저 못된 녀석 그렇지. 응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응답 뒤에는 더큰 응답이 있으며 작은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더큰 것도 주신다고 말해요. 처음부터 막 큰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 주는 것에서 그 뒤에 더 많은 것들이 대기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거에 감사할 때에 더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더큰 것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더잘 아시기 때문에 응답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막 댕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오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내가 해야만 뭐가 되는 것들로 생각을 하고,
내가 안 하면 뭐 하나님 거뭐별수 있나? 이런 식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도 이제 에스더도 모르드가 네가 왕비가 된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왕에게 기회를 주고 또 기다리는 것이 귀하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더잘 아셔요. 그래서 어느 때 이것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당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니야. 너 지금 주면 안 돼. 조금 더 있다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 정확한 때에 딱 맞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이 문제를 이루시고 해결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조급해가지고 막 당장에 이거 막 당장에 지금 막 이거 해달라고 이러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지 말고 내 시간을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함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기회를 주고 또 기다린 에스더가 이걸 잘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앞에 역시 이렇게 잘할 때에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신앙은 믿고 뭐 하는 거다? 기다리는 거다. 신앙은 그냥 조급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랬어요.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이제 에스더가 항상 그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왕을 기쁘게 하고, 왕에게 어떤 소망을, 꿈을 갖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옆에서 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그럼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그 왕이 어떻게 더 잘할 것 같네요. 근데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힘들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에스더가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신다면, 다시 말해 제가 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내가 막 이거 꼭 줘야 됩니다가 아니라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고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렇게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요. 사람을 대할 때도 보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막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언제나 왕의 관점에서 말하고 부하하고 내 중심적인 요구가 아니라 왕이 좋아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해 보니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하나가 다 내가 왕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왕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야, 네가 무슨 왕이야, 까불지 마 하고 쳐박아 놓으면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마음에 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네가 뭔데 하면서 그를 갖다가 싸움이 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속으로 내가 왕이다 그러고 있을 때, 그래, 정말 당신은 왕이십니다, 내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겠죠? 예. 이게 잘못된 관점만 보지 말고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자기가 왕으로 알아요. 근데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주는 게 이게 또 세상의 법칙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왕이다. 너는 뭐 멍청이야, 바보야. 넌 별것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뭐 대학을 나고 대학원을 나고 뭐 박사고.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뭘 까불어? 이래놓게 보면은 그것이 내가 지혜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언제든지 예, 상대방이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을 왕으로 다여주고 나는 당신의 신하와 같습니다 하면서 그에게 밀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할 것 아니에요. 좋아할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관계라고 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구하는 거. 그래서 나의 중심적인 요구가 아니라 왕이 좋아하는 방법,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을 말하고 이런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뭐 하나님이 있는 것뭐 몽땅 다 싸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좋아, 하나님의 기쁨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놓았다,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기쁨으로 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구하고 아, 주실 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이게 하나님 주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가지고 내가 뭐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앞에서 받아 쓰는 되어야 되겠죠. 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기도는 누구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다? 나의 기쁨을 의미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기든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신다면 내가 구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 내가 너한테 이거 밀어도 괜찮겠구나.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해도 넌 잘할 수 있어. 내가 믿어. 이렇게 될 정도가 된다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나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늘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응답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어떤 모임만 가져서 굉장히 잠잠할 데가 없어. 밤낮 다투고 싸우죠. 다 뭐요? 정욕으로 구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은사를 정욕으로 쓰려고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요구를 시행하기 시기를 좋게 여기신다면 베드로 자 요셉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잔치 베푸는 거 이거 좋게 여기신다면 다음날 또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요구가 하나님과 바른 것인지를 물어야 돼. 물어야 봐야 합니다. 어떤 것은 사람이 보시기에는 옳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 볼땐 그렇게 그렇다고 얘기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여기 가는데 이게 길이 바른 길인지 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잘못된 걸로 가는 것인가?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분별하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아 정말 과연 그런가 아니죠. 나의 요구가 하나님의 앞에 바른 것인지를 물어야 해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다. 예. 나병 환자가 그렇게 외치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여기서 그냥 무조건 나를 깨끗게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 눈을 깨 나를 깨저 나병 환자가 나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잖아요. 여기서 무조건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원하시면 당신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면 당신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면 그렇다고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 나병 환자의 외치는 소리를 좀 들어봐야 돼요. 주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 모든 게다 있다.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마. 찾으라. 그러면 내가 찾게 해주마.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갑자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거 안 돼요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내가 목표하고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보면 가장 비련한 것을 선택하더라고. 가장 어리석은 거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할 때가 있단 말이지. 예수님이 그랬어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뭐예요? 이 잔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 만하시거든 이거를 내 잔을 내가 전화하기 없었어. 이게 욕구예요. 인간의 욕구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차원이 올라가서 뭐라 그래요? 하지만 이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어요. 예수님 다시 또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모대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 먼저는 내 원대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없어.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포기했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 그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럴 수도 있죠. 기도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와 나의 뜻은 뭐 정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충돌될 바에 뭐 차라리 구하지 않는 게 낫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나를 포기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요구한다고 하나님이 과연 주시냐? 줘봐야 다 말짱 깨먹을 거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뜻이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시편 106편 1절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혜, 내가 알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지혜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더그 풍성한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긴 인자심이 충만하니까 이룬단 말이에요. 이 드럼통에 물이 있어야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봐요. 그러면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알 수가 없어. 왜? 물이 깨끗한 물이 그보다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게 작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충만함이 있는데, 그 속에 이 충만함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 사랑. 사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것을 들어주건 안 들어주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충만한 그 가운데서 무엇이든 줄수 있어요. 예, 그래서 구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지나놓고 보면, 아, 그게 올랐구나. 그게 바르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에스더가 왕에게 구하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서서. 이거 뭐 잔치장이 막 부러지네. 그냥 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 이 잔치 이 잔치 예, 잔치에 베풀었어요.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시는 잔치자리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잔치는 갈수록 더욱 기쁨이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는 잔치. 이건 아주 풍성하고 아름답고 좋아지. 갈수록 더 멋있어져요. 하나님의 잔치는 원수의 목전에서 뭐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잔치예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싸워 돌아와서 승리하는 장수에게 주시는 그 상. 을 차려주는 상 차려주셔서 준 이런 상을 다 차려주시거든요. 이런 잔치, 이게 하나님의 잔치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그런 잔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총옥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뵙고 먹고 마셨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잔치예요. 참석한 모든 자에게는 뭘 줬어요? 만족을 주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내가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 에스더는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요. 왕을 10분씩 하는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저기 여기는 이제 에스더의 잔치를 봐요. 그러면서 왕을 흡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내일도 잔치에 오소서. 예. 이 잔치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일도 내 잔치에 오십시오. 그게 왕이 뭐 달라고 올줄 알았더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잔치에 또 오시라고 오시는 게이 기쁨의 잔치에 오세요. 왕을 기쁘시게 하는 잔치는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왕에게 있어요. 왕에 다 초점을 두고 왕이 기뻐한다면 얼마든지 모든 것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일도 내 잔치에 오세요. 그렇죠. 이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잔치와 같은 거예요. 이 잔치의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 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한 마음 한 뜻돼야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어요. 예, 오늘 우리나라에 뭐, 발이 바이낙스가 있으니까, 뭐, 그냥, 교회 다문 닫아버리고, 예, 오지 말라고 하고. 근데 이것이, 국가의 어떤 얘기를 잘 따르는 것 같지만,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택해야 돼요? 국가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충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그 세상의 법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먼저 봐야지. 그런데 왜뭐 코로나 걸렸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아 예배 드리지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가 생겨질 때로 서로 어떻게 할 모의를 힘써라 더욱더 모의가 그러니까 이게 모의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모의를 폐하 무슨 핑계 핑계에서 핑계에서 안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는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 모이기를 힘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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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잔치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찬양이 있어야 하고 하늘 받은 게 합당한 예물이 누가 감사가 있어야 하고 원하신 것들로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잔치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기뻐야 돼. 내가 즐거울 때, 나는 지금 막 우울하고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 마음이 즐겁게 돼야 되죠. 자, 우리를 향한 야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네. 왜? 그 기쁨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다 이거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기쁨을 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잔치. 예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